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고! 데릴 모리 단장은 제임스 하든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하든은 자신이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팀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하든과 조엘 엠비드와의 조합은 정말 좋으며 더 오래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하든이 휴스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휴스턴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 60밀리언 달러 이상의 셀러리 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벤 시몬스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무릎에 찬 물을 빼고 혈장 주사까지 맞았으나 연습 직후 무릎에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재검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네요.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던 디안젤로 러셀의 건강 상태는 현재 데이투데이라고 합니다. 트레이 영은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해고당한 것에 대해 솔직히 많이 놀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틀랜타 구단과 킨 스나이더의 계약이 성사 단계 직전에 있으며 연 8밀리언 달러 정도의 규모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카렌 써니 타운스가 7경기에서 8경기 안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네요. 피닉스 구단이 바이아웃 시장에서 데릭 로즈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흑장미까지 피닉스로 합류할지 주목되는군요. 그리고 피닉스는 투웨이 계약 조건이었던 이시 웨인라이트와 2년 2.5밀리언 달러 규모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론조볼이 왼쪽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 혈장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카림 압둘자바는 어렸을 때 자신은 닉스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언급했네요. RJ 햄튼이 디트로이트 구단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워싱턴 구단은 조던 굿윈과 단연 계약을 체결했군요.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마이어스 레너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